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예보했던 내용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기상청 예보대로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일본에 2차 대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1차 대폭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폭탄, 저기압의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일본 아오모리에 125cm, 홋카이도에 115cm 일본 군마현 미나카미에 3일 동안 2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으며 니가타현의 니자와는 목요일 1.8m의 눈이 내렸었습니다. 한편 일본 니가타현에도 17일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차량 천여 대가 도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 대서양 중부 및 북동 부주에도 겨울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면서 수백 건의 사고 및 항공기 결항과 정전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뉴욕 일부 및 뉴잉글랜드 지역에 최소한 수십 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유럽과 우크라이나 및 여러 국가와 파키스탄,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라니냐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2020년 초겨울 상황입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 특히 헤이룽장성의 경우에는 중국 역시 한파와 함께 계속해서 폭설이 내려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공까지 동원되어서 총력적인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파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눈예보가 있어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 내려진 성탄절의 2차 대폭설과 한파는 일본 열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차 대폭설 때에도 1차 대폭설 때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인한 낙상사고와 눈사태를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성탄절에 비나 눈이 오겠으며 폭설은 없을 것 같고 비와 눈이 함께 오면서 눈이 쌓이지는 않을 하지만 만약에 동해상을 지나며 수증기를 머금은 북동기류가 백두대강과 부딪혀 쉼없이 눈구름을 만들어내거나 일본 남쪽을 느리게 지나며 폭설을 뿌리고 있는 태풍급 폭탄 저기압이 눈의 재료인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줄 경우에는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폭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대폭설이 계속 내리는 이유는 한기일류와 남기일류로 인하여 일본 남동쪽 해상의 온대저기압은 빠르게 발달하였으며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일본에 폭설이 내리기 쉬운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동 진중인 온대저기압이 일본 동쪽 먼바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 부근에 보이는 역기압골 형태의 조밀한 등압선이 해소가 안 되어서 한반도에도 폭설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본 기상 상황을 보면 아오모리현 214cm의 폭설이 내리며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많은 눈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편서풍의 변화입니다. 겨울철 한기를 몰고 오는 편서풍은 통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일본 북부 쪽에 많은 눈을 뿌리고 갑니다. 평균 일본 홋카이도 같은 지역에 많은 눈이 옵니다. 결국 대폭설의 원인은 편서풍이 올해는 남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한기가 일본 북쪽을 전부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현재 대폭설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는 상공 5000m 부근에서는 영하 45도 정도 합니다. 여기에서 눈이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눈이 쌓이는 것입니다.